오늘은요 평일인데 일밭이가 나서 오빠가 맛있는 고기 사주겠다고 해서 고깃집에 가고 있어요. 너무 배고프니까 빨리 먹고 싶네요. 고마워요. 오늘 저희가 갈 곳은 여기 이제 앞에 보이는 쿠로고라고 하는 야키니쿠 집인데, 아 오늘 좀 아야카 몸보신도 좀 시킬 겸 아마 저보고 사라고 하던데 뭐 제가 사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저 가보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아까 직원분이 이거 규탕 구워주셨는데 제가 굽는 걸 못 찍었어. 얘기하고 구경한다고. 먹어보자. 먹어봐봐. 여기 규탕이 진짜 맛있어. 맛있어. 괜찮지? 난 분명히 말했지만 내 용돈을 그냥 보태는 거다. 나도 먹어야겠다. 오빠 손으로 먹는 아니야 아니야. 나 그냥 보태는 정도만 하는 거야. 여기 야식집이 일본 야식집 중에서 제일 맛있어. 그래? 잘 왔다. 대박인 것 같아. 숯도 엄청 좋은 거 쓰네. 좀 세더라. 일본 오고 나서 제일 더 덥다고 느끼는 건 어쨌든 비계판이랑 스시 먹을 수 있는 거. 아 언제든지. 라면도 그렇고. 맞아 맞아. 이 프리미엄 로스인가? 로스였던 거 같은데? 이거 먹어볼래? 이건 구워볼게. 오빠 손이 잘 굳잖아. 저번에 집에서 삼겹살 구워 먹었잖아. 오빠가 구워줘서. 그것도 맛있더라. 맛있었지 그것도. 그때 좋았던 거는 항상 내가 밥을 차리다가 오빠가 차려주니까 너무 편했어. 자 내가 구웠다. 먹어봐. 고마워. 너도 구워야겠다. 고기 퀄리티가 너무 좋은데? 먹어볼게. 녹아. 녹나. 진짜 맛있겠다. 이거는 아야카가 시킨 거야? 이게 간이지? 응.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간. 여기서 제일 좋아하는 거야? 오기 전에 사이트에서 알아보는 이게 시그니처 메뉴던데? 응, 맞아, 맞아. 나 저번에 왔을 때도 이거 먹고 충격받았어. 근데 간인데 이게 왜 시그니처일까? 고기 야키니쿠 집에서. 너무 맛있어. 흰 색깔 이거 뭐지? 이거 나도 몰라서 알아봤는데. 돼지 기름? 돼지 기름? 응. 이라고 하더라. 되게 특이하다. 그래서 이렇게. 근데 딱 봐도 신선해 보이네, 간이 엄청. 나는 얘를 빨리 먹고 싶어. 또 뭐였지? 상갈비. 입에서 녹을 것 같아. 그러면 한우랑 와규랑 차이를 알겠어, 자기는? 약간 달라. 어떤 것 같아? 약간 뭐지? 좋은 뜻으로 기름기가 조금 많은 거? 마블링이 많은 고기? 한우도 맛있는데 한우는 기름기가 많다기보다는 약간 맛있는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이렇게 한 느낌. 그게 뭐야? 맛있는 걸 모아놓은 느낌? 한우는 되게 고소하지 않아? 아 맞아. 그치? 그리고 한국에서는 육회를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잖아. 그거 알아? 차돌박이라는 부위 알아? 기름기 많은 거? 응. 그것도 막 육회로 먹는다? 일본에서는 그런 데를 난 본 적이 없어. 뭔가 육회를 잘 안 파는 느낌인 것 같아. 그치. 꼬라들 바른 가게에서만 팔 수 있으니까. 왜 그런 거야? 옛날에 그 뭐지? 그거 때문에 죽은 사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도? 진짜? 모르겠어. 그때 내가 초등학교 때였나? 그 이후로 육회가 금지되어 있었던 것 같아. 기억이 안 나는데 잘. 그 전에는 다 먹을 수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식중독 이런 거겠지. 사시미? 회로 먹고 있었는데 옛날에는. 이제는 그것도 조금. 아 금지됐구나. 허가를 받은 데에서만 팔 수 있다고 했는데 허가를 받는 기준도 좀 되게 QBC한가 보네. 근데 뭐 실제로는 약간 꿀벅이긴 한데 안 꿀리게 받는 데도 있어. 내가 사시미 먹고 싶어서 먹을 수 있는 데를 알아보고 옛날에 가봤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엄청 신선하다고 이 간이. 신선하다고? 이 간이 너무 신선해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그냥 사시미로 먹어도 되는가요? 물어봤어.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먹어도 된다고 느낄 수 있다. 말을 못하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죠. 뭐라고 뭐라고? 그렇게 드시는 분들도 있죠. 아 그러면서. 낸다는 말이잖아. 그냥
고객님이 알아서 드셔, 만들어 드셔라. 근데 책임 지지 않겠다. 아, 그럼 말하면 잘라주는 거야, 고기를? 아니면 따로 그렇게 파는 건가? 그냥 파는 고기야. 그 메뉴에 있는 거. 아. 그 메뉴에 있는 고기인데, 이렇게 시고 그냥 잘라주세요 하면은, 그냥. 잘려져 있어. 잘려져 있어. 그러면은 메뉴 이름 육회라고 안 되겠네. 간사시미. 간사시미. 아. 머리 잘 썼네. 맞아. 일단 아까 거는 다 익혀서 줬고 저도 한번 이거를 먹어보려고 하는데 궁금하네요. 맛있을까? 먹어보겠습니다. 나는 간을 별로 안 좋아해서 근데 자기가 좋아하니까 너무 좋아. 더 좋아하고 그 정도라고. 먹어볼게. 맛있음. 와, 이 집은 다르다. 이게 진짜 맛있다. 대박인데? 나 행복해. 자기 세 개 먹어. 내 하나 먹을게. 고마워. 일본 와규 보면은 뭔가 엄청 많다. 소스가 다 나눠져 있고. 아, 그렇네. 그게 좀 다른 것 같네, 확실히. 한국에도 그런 데 많긴 한데 보통은 소금 찍어 먹지. 소금이랑 참기름에 찍어 먹는데 일본 와규 집인데 보면은 뭐 무슨 고기 전용, 뭐 규탕 우설 전용, 또 무슨 전용 소스. 그래서 다 다르게 나오는 게. 한국에 쌈장 좋아해. 쌈장? 응. 쌈장 기가 막히지. 그리고 초장. 아, 초장. 일본에 초장이 없구나. 그래, 일본에 초장이 없더라. 로컬이 그 초장에 찍어 먹는 거 보고 진짜 처음에 깜짝 놀랐어. 당연한 거 아니야, 초장 찍어 먹는 게? 아니야. 아니. 일본에서는 마요네즈 찍어 먹더라고. 맞아. 그 어느날 저녁에 내가 브로콜리랑 마요네즈를 이렇게 차렸는데 그거 왜 마요네즈가 있어 이러는 거야. 아, 뭔 소리 했냐 싶어서. 아니, 찍어 먹는 거지 했는데 오빠가 어? 마요네즈 찍어 먹는다고 했는 거야.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부산에서는 일단은 초장 찍어 먹거든. 일본 와서 자기가 마요네즈 찍어 먹길래 그거를 왜 마요네즈 찍어 먹지? 맛도 없을 텐데. 아니요. 왜냐면은 브로콜리 자체의 맛이 별로 없잖아. 있어. 그러면 전량도 별로. 아, 초장은 초장 맛이 있잖아. 근데 초장은 새우를 찍어 먹는 건 괜찮은데 브로콜리는 마요네즈지. 그래. 나 부산 살 때도 오빠가 그렇게 말하길래 진짜 놀랬어. 아, 이게 또 일본 사람, 한국 사람의 차이네. 오늘은요, 오빠랑 오랜만에 맛있고 좋은 고기를 먹으러 왔는데요. 먹으면서 일본과 한국의 뭔가 고기 차이나 문화 차이도 좀 알게 되었고 재밌었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